현존하는 가장 쉬운 레시피로 막김치를 담궈 보겠습니다. 이 방법이 어렵다면 저를 담궈 주세요. 배추 한 통을 4등분으로 나눠 준비해 주세요. 한 번에 자르면 밑에 배추가 너무 크게 잘리니 이렇게 반을 나눠 잘라 주세요. 배추를 깨끗이 씻어 준비했습니다. 배추 약간 담고 소금 뿌리고 섞어주고를 반복해주세요. 붉은 소금 한 컵 분량을 사용할 건데 반 정도만 뿌려주고 남은 반은 물 500ml에 섞어 뿌려주겠습니다. 잘 섞어서 1시간 정도 재워주세요. 엄지손가락으로 타이머를 맞춰놔주세요. 30분 정도 지나 배추를 한번 섞어 간이 골고루 배일 수 있게 해줍니다. 불을 끈 채로 밀가루 한 큰술, 물 250ml를 넣어 섞어주고 불을 켜고 중약불로 잘 섞어 풀을 준비해줍니다. 이제 양념 비율입니다. 고춧가루 한 컵, 매실액 4큰술, 액젓 4큰술, 간마늘 2큰술, 생강 반큰술, 새우젓 1큰술, 설탕 2큰술, 미원 반큰술, 풀까지 넣고 잘 섞어주세요. 배추를 넣고 잘 버무려주겠습니다. 간이 가장 중요한데 익으면서 수분과 염분이 같이 빠지기 때문에 버무리자마자 먹었을 때 간이 딱 맞으면 익었을 때 싱겁습니다. 먹었을 때 약간 짜다 싶게 간을 해주세요. 요새 날이 따뜻하니 반나절 정도만 상온에 두었다가 냉장고에 넣어두고 시원하게 해서 맛있는 식사하세요.